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언제나 함께 행복한 반포 드레스. 네, 오늘 제가 입은 것도 퍼프 소매가 이렇게 들어가긴 했는데 딱 우리한테 맞는 고급스럽게 박음질도 정확하게 또 맞고 요런데도 뭐 진짜 그런 느낌을 너무 잘 살린. 그 다음에 제가 또 항상 얘기하는 게 옷을 입었을 때 그냥 딱 떨어지는, 내가 옷을 딱 입었을 때 뭐 만지지 않아도 되고, 내가 이거 하나 입고 뭐 치마를 입었어 그래도 괜찮고, 이걸 하나 입고 원피스 위에다 걸쳐서 그것도 괜찮고, 이거 입고 청바지를 입어도 괜찮아. 진주 목걸이 하나 딱 포인트만 줘도요 엄청 고급스럽고 그런 스타일이에요. 오늘 소개하는 옷들이 여기 원단이 이렇게 보면은 트위드 자켓처럼 느낌은 냈는데 좋은 자가드 카펫 느낌? 그런 트위드 자켓? 손으로 질감을 느꼈을 때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면이 들어가서 면에 그런 면이 빳빳한 그런 느낌이 있고, 좀 딱딱한 나일론 느낌도 있고, 레이온의 그 촉감도 있고, 다양하게 다 해서 폴리도 들어갔고, 이렇게 요런 원단. 여기 보면은 돌기가 이렇게 오돌도돌해요. 여기가 도도도도도 느껴지죠? 안감 있다고 우리 저기. 네, 안감도 당연히 잘 돼 있지. 벗었을 때 나 이 정도야. 아유, 요거를 이렇게 입어도 예쁘겠다. 이거 청치만데 그죠? 이렇게 너무 예쁘겠다. 너무 예쁘겠네. 그냥 전형적인 우리가 입는 옷. 진짜 또 수판이 쫙쫙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런 거는 내가 입었을 때 움직임도 편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얘가 되게 편하게 펴지거든요. 처음에 보면 딱딱한 맛이 있지만 또 입다 보면 보들보들해진 그런 거예요. 여기 지금 청이 자체가 그리고 되게 부들부들해요. 청이 디자인이 일단 예뻐요. 이렇게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이면 이렇게 이렇게 안감의 그 마감도 요렇게 보이시죠? 사실 트위드 자켓의 장점은 아니 아무것도 안 입어도 요 어떤 니트 느낌을 내거든요. 요렇게 냈어요. 되게 단정해요. 되게 단정하고 되게 멋스럽고 좀 차분한 스타일? 좀 그런 느낌이에요. 차분한 느낌. 그리고 이게 뭐 불편하거나 전혀 그렇지 않고, 저는 요거 밑에는 뭐 아무거나 다 입어도 되는 트위드 자켓. 여름까지 이거 솔직히 한여름에 좀 덥긴 덥지만 그렇게 빠지게 덥진 않아요. 충분히 한여름에도 요거 하나 입고 어디 중요한 자리 있죠, 검정색 뭐 정장 슬랙스나 아무거나 입어도 요거 하나로 좀 우리 좀 품격을 나타낼 수 있어요. 사실 옷쟁이 멋쟁이 뭐 없어요. 근데 좋은 옷 하나만 있어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자, 어떻게 이렇게 이런 원단으로 그 디자인을 했어. 그래, 이렇게 이 기분을 알겠는데 어떻게 이걸 그대로 연출을 했을까. 이렇게 그죠? 레이온이 조금 부드러운 탄성이 있어서 실크 같은 느낌 때문에 구겨지거든요.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 느낌이 이렇게 어떤 그 나플라플 한다 그러죠? 이렇게 요 느낌이 어떤 느낌일까요? 그죠? 이렇게 앞에가 이렇게 생겼어요. 코가 이렇게, 소매 부분은 또 이렇게 고무 밴딩을 넣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쭉쭉 늘어나는 건 아닌데 요거 좀 꽃 모양처럼 뭔가 아름답게 디자인한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색깔 둘 다 예쁜 것 같은데. 특별히 안 꾸며도 진주 목걸이 하나하고 귀걸이 하나 딱 해서 가방만 하나 들어도 스카프 같은 거 안 해도 되게 멋스러워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청바지 입어도 예쁘고. 개인적으로 저도 이런 스타일 좋아합니다. 예쁘네. 너무 예쁜데요. 요거 자세히 보시면. 그죠? 어깨 부분 시접이랑 이런 거 다 보세요. 이렇게. 이런 원단으로 이런 분위기를 낼 수 있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들 때 깜짝 놀랐어요. 되게 가벼워요. 되게 가볍고, 청바지가 워싱면으로 돼 있어서 뭔가가 통청바지? 그런 느낌인데 보들보들해요. 이게 지금 내가 만져도. 그리고 가볍고. 밑에도 이렇게 보면 빈티지하게 이렇게 시접을 이렇게 안 주고 이렇게 잘라놨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거 키가 작다 그러면 자르셔가지고 세탁기 한번 돌리시면 요 느낌 나오거든요. 여기 여신집 바지는 딱 그 사이즈. 우리 키가 한165 미만
155 이상, 그 바지에 딱 맞는 스타일이거든요, 이게. 너무 크신 언니도 이게 짧을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이것도 입어봐야지. 뭐가 붙어 있긴 해요. 근데 이건 전혀 의미 없는 거고. 잘 만들었네요. 네, 입었습니다. 이렇게. 입었어요. 제가 안에 이제 일단 저는 항상 넣고 입잖아요. 근데 제가 밑에 바지가 정말 정사이즈고 길이가 짧아요. 작은 게 아니라. 보시고, 하, 이거 핏감이 엄청 있는 거거든요. 고무 밴딩이긴 하지만. 왜냐면 제가 이런 바지를 사기가 진짜 힘들었는데 요새 어떻게 하이퀄리티 패션에 이렇게 작은 바지가 있지? 44반 5 마른 언니들만 이 사이즈를 입고 나머지는 한 사이즈 업하시지 말고 그냥 정 사이즈 입으세요. 그냥 이 작은 언니들이 문제인 거야. 여기 작은 언니들이 딱 맞는 바지인 거야. 이게 불편하다는 것보다 뭔가 핏감이 쫙 있고 예, 네, 불편하진 않네. 왜냐면 이게 막 밑에가 쫙 붙어서 뭐가 여기가 막 땡겨 올라갈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있어서 만져보니까 약간 작아. 근데 바지는 예뻐요. 바지는 굉장히 예쁘고 편안하고 가볍고 일단 좋아요. 그럼 일단 제 생각에는 5, 6, 7 정 사이즈야. 마른 언니가 이거 입으셔도 될 거. 44반 언니도 이거 맞을 정도야. 입었을 때 여기가 되게 이렇게 받쳐주는 스타일이에요. 여기가. 여기 로고 있는 이 부분이 이렇게 잡아주는 이렇게 작아요. 그래서 5, 6, 7 44반 언니도 이 바지 입으면 예쁘게 맞을 수 있어요. 키 작은 언니들. 너무 멋스럽고 야, 여기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아우 진짜 예쁩니다. 너무 멋스럽네 이게. 네, 여기 선 자체가 이렇게 밑에가 볼륨 있게 디자인이 됐나봐 이게. 그러니까 옷 자체가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느낌이 여성스러운 나우님이 잘 만들어졌고 생각보다 구김이 덜 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바지 넣었으니까. 기본적으로 뺐을 때는 바로 구김이 보이는데 언니들 눈에 안 보이면 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런 자체는 소장의 그 가치도 있지만 오래 둘수록 못 버리는 옷들 중에 하나겠지. 그죠? 너무 좋네요. 그래서 요 입었는데 아이고 이거 예쁘다. 요거 우리 저기 도레님 입으면 예쁘시겠다. 아우 너무 예쁘다. 야 우리 도레님 스타일인데 딱 그런 스타일이네요. 아우, 자 요렇게 너무 예뻐요. 예쁩니다. 그리고 일단 치마가 늘어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치마는 내 몸을 좀 감싸주는 그 텐션감이 조금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럼 텐션감이 있는데 불편하냐? 그러면 이 고무줄을 넣어서 중년 여성들이 힘들지 않게. 아, 허리에 밴드가 있군요. 밴드가 있어요. 나이 들어 보이지 않은 중년의 패션이죠. 아가씨들이 봤을 때 고급스럽다라는 그런 그 정도 단계의 청치만. 너무 예쁘네. 이게 마치 검은색 원단으로 만든 정장 라인의 스커트 느낌도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냈지? 그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참 멋있습니다. 제가 봐도 예쁘고 요 블라우스 종류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단추를 다 잠궈볼게요. 요 블라우스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이게 접혀지는 요 부분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요 느낌을 낸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아이고 디자이너가 작지서로 이렇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기깔나게 똑같이 만들어낸 이 느낌을 어떻게 이렇게 잘 살렸을까? 이 밑에 이렇게 부들부들한 셔링 같은 느낌까지. 자 자켓인데 린넨의 느낌도 있지만 면의 느낌이 있어. 린넨 우리 보통 그 린넨이 우리 삼베 마 같은 소재잖아요. 어째 보면은 이게 좋게 표현을 하자면 근데 그것만 쓰면 구겸도 많고 그 다음에 좀 까스럽기도 하고 어떤 멋스러움보다 이렇게 시원한 느낌이 들잖아요. 얘는 그걸 좀 줄이려고 면 넣고 네일론 같은 거 넣고 뭔가가 좀 딱 보들보들한 자켓? 근데 여름에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 지금 화면상도 되게 보들보들해 보이죠? 여기 보면 자 여기 가까이 가면은 이렇게 이렇게 요래 요래 예, 이렇게 돼있네. 이 사이즈가 항상 고민돼. 언니들한테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내가 나는 핏감 있는 게 있고 또 넉넉하게 입을 때가 있고 또 이거는 지금 딱 맞거든요. 정 사이즈거든요. 정 사이즈에 얘는. 근데 제가 어깨가 좀 좁다 보니까 어깨가 좀 나와 있으니까 저만큼 말른 언니들 이것도 크다고 할 수 있고 근데 제 생각에는 그냥 딱 정 사이즈 얘는 딱 잘 나온 딱 떨어진 린넨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데 좀 구김이 가거든요. 근데 모든 원단이 여름 원단은 구겨지니까 뭐 이렇게 다
딱 떨어지고 좋아한다 그러면 폴리 같은 아주 그냥 찰랑찰랑 쉬폰 소재는 잘 안 구겨지고 이런 면이 들어가거나 린넨이 들어가면 좀 구겨져요. 그러면 그 맛에 있는 거예요. 요런 디테일함이 소매를 걸어서 굉장히 멋스럽지. 여기 단추 없어요? 없네. 이렇게 탁 이렇게 예쁘네요. 제가 오늘 정장 자켓을 입고 밑에다가 이제 검은색 팬츠를 입었어요. 아까 랩스커트 이 팬츠를 이렇게 입었을 때 요 느낌도 좋아요. 바지 길이는 긴 편 아니에요. 제가 지금 입은 거 딱 그 맞는 제 복숭아뼈 살짝 위죠. 그죠? 그러면 제가 160이거든요. 그 복숭아뼈 살짝 위니까 언니들이 잘 생각하셔가지고 이게 긴 게 아니니까 잘 생각하시면 돼요. 긴 게 아니에요. 자, 이거 자켓 예쁩니다. 아주 예쁘네요. 안녕하세요. 친구분인데 지금 입었어요. 근데 66 입으시거든요. 66반 입는데. 네, 66반 입으시는데 근데 이게 맞아요. 지금 보니까. 그러면 제 사이즈 입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제 느낌이 이제 온다. 좋다. 좋습니다. 그래요? 네,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5 정 사이즈 입으시면 돼요. 이게 66 입은데 이렇게 맞잖아요. 근데 66 언니들은 66 사이즈 입으면 이거보다 커요. 아시겠죠, 언니들? 이 바지 정말 예뻐요. 요게 지금 요게 있죠. 요 시폰 같은 요 소재가 바람이 불면 이제 하늘하늘 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와이드 팬츠가 많다고 하지만 뭔가 포인트를 줬을 때 누가 봐도 좀 특이하지만 여성스러워. 옆모습이 틀어짐이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촥 떨어지지? 그죠? 여기 보면 이렇게 촥 떨어져요. 근데 여기서 우리 말라깽이 언니들 있잖아요. 나 이제까지 말라가지고 이런 바지 못 사서 말라깽이 언니들 입었을 때 되게 예쁘게 맞을 것 같아요. 말라깽이 언니들. 제가 아까 말한 게 요거예요. 요거. 잘 보이나요? 네. 이게 박음질한 거거든요. 이 정도의 미리수로 박음질하면 이 원단 다 구부러지고 쪼개지고 할 텐데 이거 어떻게 박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둬도 끝으로 딱 떨어지잖아요. 이 바지의 포인트는 얘인 것 같은데 하나라도 이렇게 돌아간다거나 올라간다거나 뭐 이렇게 안쪽에 밀린다거나 하나도 없어요. 여기가 깔끔하게 한 거야. 넣을 때도 정확하게 넣어가지고 정확하게 재봉이 지나간 거야. 이거 살짝 잘못하면 울고 나오고 난리치는 부분이 요런 데거든요. 사실은 시폰 소재가 일반 원단을 만나면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박음질이 들어갈 때 시폰 쫙 말려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자체도 없어. 이거 진짜 그 무슨 말인지 알죠? 요런 거 할 때 박음질 따르륵 들어갈 때 이게 말리거든요. 시폰은 앞쪽에만 있나요? 네, 앞쪽에만 있네. 여기 보니까 정확하게 잘 질문해 주셨네요. 앞쪽에만 잘 만들었어요. 정말 잘 만들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아, 오늘 옷들은 사실은 뭐 종류를 다 떠나서 이번 주 동평화시장, 제1평화시장 가장 핫한 거 셀렉해서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은 다 괜찮거든요. 이렇게. 미침을 한번 보여주세요. 저도 지금 보면 앞에는 당연히 안 나겠죠. 왜냐면 두 개의 랩이 있으니까. 근데 D가 나면은 그 스킨 팬티인데 좀 화이트빛을 입었어요, 제가. D 안 나죠? 네, 안 나요. 네, 그럼 안 나는 것 같아요, 얘는. 아, 얘는 내가. 살짝 돌 때 옆에서 나는 것 같다. 살짝. 스킨색이나 톤다운해서 내 몸하고 색깔 맞추면 D 안 날 것 같아. 이건 뭐 큐럭 바지, 버뮤다 팬츠 바지,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요거는 그냥 치마 바지. 치마 같은데 바지네. 랩스커트 없이 그냥 반바지인데 이거를 우리가 옛날 용어로는 큐럭바지라고 했는데 요즘 용어로 뭐라고 하죠? 이거를 올라오고 있는 버뮤다 팬츠라고 그러면 되지 그러네. 버뮤다 팬츠. 네, 그렇게 하자고요. 버뮤다 팬츠로 할게요. 일단 반바지예요. 반바지. 치마 반바지. 치마 같이 생긴. 그러니까 이런 건 뭐냐면 입었을 때 다리 이렇게 모아가고 있으면 치마 같아요. 근데 다니면 바지로 보이는. 누가 보면 치마인지 바지인지 살짝 좀 잘 티가 안 나는 그런 바지예요. 핏도 그렇고 이런 거 은근 귀여워요. 키 작은 언니들도 예쁘고 시원하고. 당연히 박음질은 정장 박음질 있죠? 여기 보니까 아주 정장의 그 느낌이 아주 그냥 쫙 떨어지게 했네. 그죠? 이렇게. 그럼 와이셔츠 같은데 재봉 자체를 두 번 돌리는 게 아니라 두 개의 박음질을 쫙 돌리는 그런 게 있대요. 와이셔츠 깃이라든지 정장 바지 만들 때 쓰는 기법이 여기 들어갔네요. 보통 바지 만들 때 정장 제작할 때 그런 기법이 들어가면 좀 고급 기법이거든요. 정성을 가득 줘서 이 바지를 아주 제품을 만들어내요. 이렇게 이 느낌이에요. 이 느낌. 너무 귀여운 느낌. 귀여운.
딱 전형적인 이런 느낌이거든요. 자, 이렇게 길이감이 여신 바지집이에요. 얘도 아까 친구가 입은 청치마도 여신, 그 청 와이드 바지도 여신이에요. 그러면 기존의 여신 바지집에서 샀던 옷들은요, 그 사이즈 입으시면 돼요. 다 들어가고 편안하게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 특징은 길이감이 길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적당하게, 우리가 엄마들의 적당한 그 평균치의 길이감이에요. 얘도 지금 보면 이렇게 무릎 위에요. 무릎 위. 그럼 이런 거 운동하시나도 예쁘겠죠. 이렇게 이렇게 입었더니 생각보다 귀엽고, 네, 생각보다 괜찮아요. 이렇게. 너무 귀엽죠. 요런 게 뭐 하나 껴도 티 안 나고 괜찮네 오늘. 이렇게 하면 안심되죠 제가. 이렇게 되고 위에 티도 청바지랑 입어도 예쁘고 다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잘 모르죠. 근데 입어봐야 되잖아 바지는. 그죠? 요 바지 끝단을 인타로크 처리, 오바르크 말고 다락 치는 거 있죠? 이렇게 쳤어요. 이렇게 이렇게 쳤어요. 여기다 다 커팅한 그 위에다가 다 쳤고, 이게 일단은 NC 원단. 그러면 프라다 원단 같은 거, 되게 부들부들한 것 중에 제가 항상 부들부들한데 손에 거친 매끌매끌한 거 말고 거친 면 조금 느껴지는 그런 원단이에요. 그래서 구김, 이것도 구김이 좀 가긴 갈 거예요. 면이 들어가니까. 나일론하고 코튼이니까요. 이것도 있겠지, 구김이. 이렇게 했을 때 이 정도 구김이 가긴 가네. 이렇게. 이렇게 보이시죠, 언니들? 네. 이것도 입어봐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가볍고 시원해서 많이 쓰는 원단이지. 여름부터, 지금부터 아주 많이 쓰는 원단이에요. 이것도 한번 입어봐야지. 포인트는? 하여간 여자들은 뭐 하나가 더 있어야 돼. 이렇게. 자, 여기도 보면 바지가 통바지예요. 통바지인데 밑단에 이게 끝까지 된 게 아니라 밑단 부분이 이렇게 돼 있네. 밑단이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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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네. 그죠? 예쁩니다. 이런 스타일인데 바지는, 자, 바지 보이시나요 언니들? 네. 요거 친구분이 한 번 더 입어봐 주실래요? 아, 입어봐 줄 수 있는데 위에 게 탐나네. 위에 것도 되게 좀 딱 떨어지고. 이렇게 바지가 지금 5호 사이즈 입었거든요. 근데 아까 5호 사이즈가 다 지금 맞거든요. D가 여기가 조금 낀다고 하니까. 아니, D. 여기가 골반이? 이렇게 올라올 때 골반이, 아, 허리가 조금 타이트하게 올라왔어. 아, 올라갈 때는 좀 타이트하게 올라간다고 하니까 제 사이즈를 입어야 돼. 제 사이즈 입으시면 돼요. 사이즈가 6, 7까지 있으니까. 지금 5호 사이즈 입으셨어요 친구가. 자, 돌아보고. 여기가 포인트네. 이쪽, 이쪽, 여기 돌아봐. 여기 옆에 스티치가 이렇게 다 돼 있고, 돌았을 때 밑단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크게. 조금 명품처럼. 여기에 밑단이 이 정도. 그래서 이거 바지 보통 이렇게 보면 일반 그 NC 저렴한 바지랑은 이렇게 봐도 달라 보이거든요. 화면으로는 전단이 잘 안 되는데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바지 괜찮아요. 여신집 바지는 아주 예뻐요. 친구 핏이에요. 요 사이즈, 요 사이즈. 요거 카키색 예쁘죠? 네. 카키색도 예쁘고 노란색도 이렇게 예뻐요. 이렇게 있고 제가 파란 구두를 신었어요. 그리고 요런 느낌이에요. 요렇게. 그리고 대부분이 일단은 여기에 고무 밴딩이 돼 있긴 한데 내가 고무 밴딩을 입었는데 좀 뭐가 엣지 있게 표현을 하고 싶어 하면 여기에 한 번 더 끈을 이렇게 줘서요. 리본을 내려뜨려 이렇게 하셔도 요 느낌도 있어요. 옆에. 이렇게. 이렇게 딱 떨어지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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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어요. 이렇게. 이거 다 딱 원피스인데 이것도 정장 라인에 만드는 그 기법에 이건 거의 하나의 정장 느낌을 다 넣었어요. 지금 보니까 고급스럽고 원단도 요 원단 자체가 좀 자가도 원단 뭔가 힘 있고 자켓 같은 원단. 그 다음에 뭐 단점은 있겠지. 한여름 입으면 좀 덥겠지. 그죠? 원단 패턴에 어떤 모양도 있고 원단이 좀 무겁고 그 다음에 딱 각 떨어지는 뭔가가 내구성이 쫙 떨어지는 그런 원단을 썼어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좀 이런 원단을 썼을 때는 고급스럽고 내가 좀 이렇게 힘을 줄 때 포인트가 굉장히 되고 옷이 이렇게 쫙 떨어지지 하늘하늘하지 않고 어딜 탁탁 움직여도 이렇게 탁탁탁 각 떨어지는 아주 단정한 스타일. 그리고 여기 뒤에 고무줄 요 부분도 그렇고 이 끈도 그렇고 어디 하나 뭐 이렇게 허접스러운 데가 없어. 이 전체적인 이 라인과 이 박음질이 눈에 보여요. 이 옷 자체가. 그 다음에 앞부분도 당연히 보이지. 단추라든지 전체적인 느낌, 벨트라든지. 야, 참
그걸 뭐라고 해야 될지 표현이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딱 정사해주구나 얘도. 딱 떨어진. 아 그래 이렇게 멋있긴 하네요. 아유 그거 끈 뒤로 묶으면. 어 이렇게 묶어도 되고 진짜 그러네. 이렇게 아 이렇게 입어도 되긴 된다. 충분히. 그다음에 이것도 또 멋을 부리려면 앞에다가 이렇게 대충 묶어도 되네요. 진짜 그러네. 멋져요. 이렇게 반포 드레스님 멋져요. 저도 예쁘네요. 이렇게 보면 안감에 이런 시접 있죠. 이렇게 많은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이런 거 바이어스 테이프 처리를 해야 되니까 오히려 안감 하나 쫙 되는 게 더 쉽대요. 근데 이런 거는 다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다 한 것 같아. 이렇게 정말 멋지는 작품이다. 원단이 굉장히 무게감이 고급스럽게 있어요. 무거운 것보다 정말 고급스럽게 만들려고 원단 이걸 쓴 것 같아요. 가볍지 않게 폴리 그 NC 원단 있죠. 프라다 원단으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그 느낌보다는 정장 핏을 내려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자, 요게 그 전형적인 그런 핏 있잖아요. 정장 핏이에요. 그리고 원단 자체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우아하게 막 흔들릴 정도로 그 제가 그랬죠. 쉽게 말하면 폴리 백인데 자가드 원단 같은 느낌으로 옷을 촥 정장의 느낌을 정말 정확하게 냈어요. 이렇게 됐어요. 엄청 편하죠. 얘는 작품이네. 얘가 베이지 톤이긴 한데 그린 베이지? 올리브 베이지라고 올리브 그린이 조금 들어간 그 그린색이 아주 미세하게 근데 베이지 톤이에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컬러랑 거의 비슷한데 올리브 그린을 넣어서 조금 고급스러운 베이지로 보여요. 좋아 보여요. 얘는 부티나는 옷 원피스인데 단점이 있지. 단점은 뭐냐면 원단 자체가 폴리백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린넨이라든지 NC 원단, 프라다 원단처럼 가볍거나 막 이렇게 그런 원단은 아니에요. 조금 무게감이 그런 무겁다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밑으로 좀 떨어지는 느낌? 원단 자체가. 그래서 여름에 한여름에 입으면 좀 더울 수 있지만 그래도 한여름에 뭐 예식장을 간다 아니면 한여름에 무슨 일이 있다 했을 때 입을 수 있어. 입었어요. 입고 옆으로. 이거 5호 사이즈 입으신 거. 66 입으신 언니가 5호를 입었거든요. 그래도 날씬해 보이고 예쁘죠? 나 자. 맨날 반포 드레스한테 속고 사는 것 같아. 왜요? 예쁘다 그러니까. 예쁜데. 언니들 진짜 예뻐요? 예뻐요. 그죠? 아. 아니 지금 사이즈가 원래 제 사이즈 아닌데도 맞잖아. 지금 돌아서 보세요. 돌아서 보면 이 느낌 더 돌아보세요. 벨트를 대충 맸거든요, 지금. 이렇게 돼도 이 정도의 또 밴딩 처리가 돼 있으니까 제 사이즈 입으시면 돼요. 네, 이쁘다고 하잖아, 정말. 잘하고 있으신다. 네, 요 느낌에 되게 멋스럽게 딱 떨어지고 여성스럽기도 하지만 정형화된 딱 떨어지는 그 느낌이에요. 그 이 옷이 참 신기한 게 사이즈가 한 사이즈를 업해도 충분히 들어가고 그 느낌을 낼 수 있다는 게 정말 진짜 저는 신기하거든요. 그 느낌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입었어요. 검정색으로. 예쁘네. 예쁩니다. 아주 저는 마음이 검정색 마음에 쏙 듭니다. 예, 예쁘네. 자,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항상 함께 있어서 외롭지 않은 밤이었고 옷으로 뭉쳤지만 도전하는 우리들이죠. 반포드레스와 함께하는 우리 벤친 언니들 그 감사함을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고맙죠. 항상 그 있는 그대로를 말하고 싶어서 조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요. 그래서 언니도 편이에요. 오늘 밤도 언니들이 편이 돼서 같이 편먹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언니들. 사랑합니다.